네,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의 소송을 맡고도 여러 차례 재판에 불출석해서 이른바 재판 노쇼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권경애 변호사. 이 권 변호사가 피해 유족에게 5천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강제 조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피해 유족 측은 이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당사자 연결해서 잠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학폭 피해자 고 박주원 양의 어머니 이기철 씨 연결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나와 있습니다. 네, 어머니. 지금 안 받아들이기로 하신 거고 조만간 이의 신청서를 낸다라는 얘기를 전해드렸는데요. 언제 내실 계획이세요? 어제 결정문 제가 받았고요. 네. 그게 2주 안에 저희가 답을 하는 건데 다음 주 중으로 낼 생각입니다. 근데 조정 결과를 안 받아들이시는 이유가 뭘까요, 어머니? 변협에 징계할 때도 권경애는 출석도 하지도 않았고요. 네. 그리고 조정기일 두 번에도 권경애 씨는 제가 계속 나오라고 요청을 하고 그 변호사나 그 법무법인 해미래 대표 변호사 쪽에도 계속 얘기하고 조정장님한테도 요청을 했지만 네. 끝내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허. 그러면서 그 대리인인 변호사나 또 연대 책임이 있는 법무법인이나 지속적으로 저한테 무례한 행동들만 했기 때문에 잠깐 무례한 행동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조정기일 첫 번째도 대리인 선임을 그날 했고요. 예. 그 대리인 변호사 성준규 씨는 뭐 빈손으로 그냥 털레털레 와서 조정장 안에서도 자기가 조정장님이 할 말 하라고 피고츠 근데 자기 할 말 없다고 그냥 나중에 뭐 서류를 쓰던지 그런다 이러더니 결국은 조정장님이 권경애 씨가 답변서를 내지 않은 거에 대해서 괘씸하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권경애 씨가 답변서 내지 않은 거를 괘씸하다고 생각하지 말아달라. 그리고 각서에 대해서도 물어보니 각서 그거는 뭐 조용히 덮으려고 쓴 거지 효력이 있다고 생각하지 말아달라. 어허.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변호사가? 네. 그래요? 그리고 권경애 씨 나오게 해달라 계속 요청을 해도 권경애가 나오면 어머님이 가만히 있겠냐. 그리고 뭐 법무법인 해미르의 대표님도 아니 무슨 조정기일까지 저렇게 기자들이 오냐고 저래가지고 권경애가 어떻게 나오냐고. 아니 그 권경애 변호사가 나온다고 뭐 어머니가 때리시기를 하시겠어요? 뭘 하시겠어요? 그런 거. 네. 그리고는 조정기일 두 번째 날에도 대표 변호사는 늦게 오시더니 그러면 늦게 왔으면 조용히 들어와야 되잖아요.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늦게 오셔가지고 권경애 대리인하고 반갑게 악수하고 웃으면서 제 앞에서 그런 태도를 하시더라고요. 한마디로 전혀 성의가 보인가 없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네요. 오히려 무례했다. 일도 저한테 예의하는 거를 갖추질 않으시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나중에 이제 뭐 낸 그 답변서를 보면 배상 책임이 없고 오히려 이 사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이렇게 주장한 바에 대한 보도 나온 바가 있잖아요.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셨어요, 그때 어머니? 답변서 제가 받아서 그 안에 써져 있는 거 봤었고요. 네. 한 번도 지금까지 제대로 반성한 적, 사과한 적 없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서 변협에 자기 변명만 수십 장 늘어놨었고요. 그러면 제가 그거를 고스란히 그냥 그 조용히 덮으려고 써준 그 각서 쳐다보면서 저는 새카맣게 타들어가야 되는 게 그게 맞나요? 본인의 잘못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알려져서 충격을 받았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한테 네. 제가 합의를 할 이유가 없죠. 자, 그럼 정리를 하면 이른바 재판 노쇼가 이 세상에 공개된 후에 단 한 번도 권경애 변호사하고 얼굴을 보고 이야기를 나누신 바가 없는 거죠. 그럴 기회가 없었던 거죠. 전화 한 번도 없었고요. 예. 본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연락한다 그래놓고 연락도 안 하냐. 대리인 변호사 하는 말은 이제 와서 뭐하러 연락을 하겠냐. 예. 그런 답이에요. 그 아무튼 법원 조정을 어머니께서 안 받아들이시면 이거는 이제 불성립되는 건데
그건 아는데요. 네. 혹시 그 조정 결과에 대해서 권경의 변호사 측은 어떤 반응이었는지는 좀 혹시 아세요? 이게 이제 법원에서 결정문을 내면 예. 일주일 안에 열어보는 기간이 있더라고요. 예예예. 예, 예. 권경희 씨는 24일 날 열어봤고요. 예. 그리고 해미르 대표 변호사 소연 변호사는 26일 날 열어봤어요. 예. 근데 그 이후로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아, 쓰다달다 아무 말도 없는 거고. 네. 안 받아들인다, 받아들인다 이런 얘기도 없고.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러면 그 조정 결과를 안 받아들이시고 본안 소송으로 그냥 그 가겠다 이런 입장이신가요, 어머님? 네. 이거 참 그 시간이 오래 걸리고 지리한 과정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어머님? 어제 그 박진영 변호사님이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네. 저한테 비용도 생각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시작을 하시길래 제가 더 말리려고 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택한 변호사 하지 마시라고. 포안이 쌓인다는 게 어떤 건지 아시냐고 변호사님은. 네네. 저는 끝까지 간다고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이 방송을 통해서 혹시 권경애 변호사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을까요? 저는 늘 일관됩니다. 마지막 통화에서 사람의 기본적인 도리를 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달라. 그 호소를 제가 전화 통해서 했었고요. 네. 그 이후 보여준 행동은 점점 제 가슴에 빗장을 닫을 수밖에 없는 태도로 일관을 하고 있고 건경해도 건경해지만 저는 이 나라의 이 시스템 이 법이 있고 제도가 있는 이 나라에 저는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네. 한 생명이 고통 속에서 죽었습니다. 한 사람의 눈물도 닦아주지 못하는 법과 제도와 정치가 대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금도 수시로 아이들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예, 예. 돕지 않는 이 법과 제도와 정치 그게 통탄스러워서 저는 멈출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말씀인지 충분히 알 것 같네요. 네,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일단 마무리해야 될 것 같네요. 어머니,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학폭 피해자 고 박주원 양의 어머니 이기철 씨였습니다.